사령관비행 변종국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서울공항입니다. 오늘 제가 대한민국 공군의 자랑 대형수송 C-130을 직접 탑승해보는 귀한 체험 기회를 얻었는데요. 전역한 지 13년 만에 탑승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너무 설레고 또 감격스럽습니다. 대한민국 하늘을 지키는 힘 C-130 탑승기 속속들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따따따 변비에 이륙합니다. 이게 그거네. C-130J. 이거 멋있다. 이게 너무 떨려요. 여기서 이제 물자 수송도 하고 차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게 활주로가 아니어도 비포장도로도 이게 이착륙이 가능한 그런 비행기고, 오늘은 제가 실제 비행기를 탑승하면은 엔진 소리 때문에 여러분들에 대해 제 육성으로 뭐를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나레이션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밖에 없겠고, 그 공군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또 공군기 수송기에서 바라보는 우리나라는 어떤 모습일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130을 타러 가는 길입니다. 원래는 CN-235라는 수송기를 탈 예정이었는데 당일날 변경이 됐습니다. 내부 소음이 심하다며 귀마개도 줍니다. C-130 중에서도 최신형인 C-130J를 타게 됐습니다. 수송기 뒷문이 내려오고 떨리는 마음으로 수송기로 들어갑니다. 내부는 거대한 공장 같았습니다. 엔진 소리가 너무 커서 옆 사람 말소리가 잘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좌석은 해먹을 영상케 하는 빨강색 그물이 달린 좌석이었습니다. 캠핑용 의자에 앉은 느낌이랄까요? 딱딱한 좌석으로 안 하고 그물로 해놓은 이유가 있을 텐데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C-130J는 항속거리 4,000km 이상, 비포장도로 등 험지에서도 이착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 군이 도입한 C-130은 1991년 걸프전을 시작으로 소말리아, 동티모르 평화유지군, 이라크 파병 등에서 활약했습니다. 특히 오늘 제가 탔던 이 수송기는 최근에 있었던 아프가니스탄의 한국인 협력자 380명을 한국으로 수송한 미라클 작전에 투입됐던 수송기이기도 합니다. 창문도 있는 수송기여서 창밖으로 우리 강사를 보고 있자니 어딘가 모를 벅참도 느껴졌습니다. 프로펠러가 도는 모습도 신기해서 멍때리고 프로펠러가 도는 걸 감상해 보기도 했는데요. 탑승 느낌은 여객기와는 느낌이 전혀 달랐습니다. 흔들림과 소리에 적응이 안 된 탓에 저는 멀미를 좀 심하게 했습니다. 어질어질. 다행히 무사히 착륙. 위험있는 자태의 수송기, 말 그대로 간지 작살입니다. 일단 타고 왔는데 내린 지 꽤 됐거든요. 멀미가 납니다. 제가 여러 번 어지러운 것 같아요. 시뮬레이터 탈 때도 어지러웠고 수송기 탈 때도 어지러웠고, 아덱스 아시죠? 아덱스 행사에서 일반 국민들한테 또 탑승 신청을 받았다고 해요. 내년에도 아마 이런 행사가 있을 거니까 미리미리 탑승 체험 신청을 하셔서 공군기 한번 탑승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지럽긴 했지만 너 또 탈 거냐 하면 저는 반드시 또 탈 것 같습니다. 이런 기회를 또 만들어 주신 공군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리면서 저 변비행은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